아. 3월 1일도 배민 커넥트 배달하러 나왔습니다. 조리대기여서요.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예요? 네? 유튜브? 아니요. 팀에서 네. 블랙박스예요. 네. 저랑 같이 기다리던 커넥터분이 유튜버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약간 부끄러워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달하러 전달지로 가는 중입니다. 배달 왔습니다. 바로 다음 픽업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0,000원짜리.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배달 통에 컵홀더도 있어서요. 음료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달지 도착했습니다. 아. 자전거 세우다가 넘어졌습니다. 이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고요. 제자리꿍이라서 자전거도 크게 고장나진 않았습니다. 음료 같은 경우는 세 잔이었는데요. 두 잔은 밀봉이라서 괜찮았는데 한 잔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고요. 신규 배차도 중지하고 다음에 배차 받은 게 있었는데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다음 배차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두 잔은 먼저 배달하고요. 고객님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터진 거 한 잔 이걸 제 돈으로 다시 구매해서 배달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처리했습니다. 제가 쏟은 음료 다시 사러 가는 중입니다. 똑같은 음료로 구매를 했고요. 이제 다시 배달하고 끝. 빠른 사고 처리. 배달 왔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다시 힘내서 다음 픽업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달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편하게 배달했고요. 또 음료 배달이 왔습니다. 이번엔 안전하게 배달을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민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배달합니다. 적응을 다 한 것 같아요. 프로가 된 것 같아요. 배달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배달 왔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보는 풍경이 너무 예뻐서 핸드폰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풍경이 정말 예쁘죠? 네, 배민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오배송 없이 배달을 잘 했고요. 이제 마지막 배달입니다. 배민호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 왔습니다. 배달을 10건 했고요. 시간 보니까 오후 4시를 가리키네요. 그래서 바로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마트를 들렸는데요. 오뚜기 냉동피자가 3개 만원이어서 바로 샀습니다. 떡볶이도 1+1이었고요. 이런 건 바로 사야죠. 이건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요리 먹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배달 중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말 다행하게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요. 자전거도 고장 안 났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또 이렇게 배달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져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